30년 장인이 만든 매실 장아찌를 먹고 싶었던 홍연희에게 직접 만든 매실 장아찌를 보낸 이가 있다. 바로 배우 김가연이다. 홍연희는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이승 씨한테 30년 된 장인이 만든 새콤달콤한 매실 장아찌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가연 산타 언니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들을 보내주셨다. 감동이야 잘 먹겠습니다. 김가연 언니 사랑해요라고 썼다. 김가연은 매실 장아찌뿐만 아니라 동치미, 깻잎 절임, 파김치, 무김치, 배추김치, 오이장아찌 무침, 김자반 무침, 피클, 묵은지 볶음, 양념게장용 양념까지 손수 만든 반찬들을 홍연희에게 선물했다. 반찬마다 설명을 친절히 쓴 메모도 붙였다. 결혼 4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한 홍연희는 얼마 전 남편 제이슨에게 깨알 설명이 포함된 장바구니 리스트를 넘겼다. 30년 장인이 직접 만들어야 하고 살얼음이 살짝 껴있어야 하고 어린 시절 먹던 그 맛이어야 하는 고난이도 미션이었다. 홍연희가 진심 반, 농담 반 적은 리스트에 언니 김가연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진심으로 응답했다. 김가연은 현희씨 임신 너무 축하해요. 지금 먹고 싶은 건 아기가 먹고 싶은 거래요. 이따시 심해도 아기가 엄마 물결표 나 여기 있어요 물결표라고 보내는 시그널이니까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고 순산하길 기원해요 라며 홍연희를 응원했다. 도예민 기자, 혜인님. 두의 퍼프 포스트, 태양.